안녕하세요, 비윤쌤입니다. 오늘 수업이 5시쯤에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바로 오자마자 이 짜파게티 며칠 전에 하나 삶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뒤늦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정말 바빠요. 전공 과목도 많고 그리고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학점을 따려면 자격증도 2개 정도 따야 되고, 그리고 학위를 다 채우려면 독학사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대학생들이 방학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참 학비는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왜 이렇게 방학은 길게 주는 거야 하고 예전에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긴거 아니에요. 그 방학 동안에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학점 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직접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준비 다 해야 되고. 멋모르고 저는 대학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들어오긴 했는데 도대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예전에 보면 대학생들 보면은 술판이니 뭐니 막걸리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건 어쩌다 한 번씩이겠죠. 하루 일과가 너무나 꽉차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르바이트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면 일 끝나고 저녁에는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틈틈이 또 학점 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어요. 아유, 올리는 건 둘째치고 찍을 시간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수업 강의를 갖다 올려주시거든요. 이 클래스에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걸 다운을 받아서 컴퓨터로 다 뽑아와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날로그 세대 사람이라 그런지 노트에다 필기를 하지 않으면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 강의 안을 보고 한 3, 4시간을 필기를 하는데 두 과목 들어가는 그 수업이 있는 날, 특히 월요일하고 금요일. 그러면 주말이랑 목요일 날은 죽어나는 거예요. 또 강의 안을 일찍 올려주시면 감사한데 교수님들 그렇지 않은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밤늦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날 수업인데 10시 넘어서 올리시고 그럼 잠못 자고 새벽 2시까지는 필기하느냐고. 그걸 또안 해가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대학생활 좀 경험 좀 하러 왔다가 제대로 발목 잡힌 거예요. 이렇게 빡센 줄 몰랐습니다, 진짜. 회사에 입학하기 전에 학점이 뭔지 학위가 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서 그냥 무대포로 나도 한번 경험해봐야지. 이제 우리 애들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못한 거를 해봐야겠다. 그 마음에 무조건 학교부터 가자. 그러고 들어왔는데 머리만 복잡해요. 공부는 안 되고 머리만 복잡하고 더군다나 저는 방학 때는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다 방학 때 자격증을 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진짜.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무모하게 도전을 한건 아닌지. 그리고 제가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나중에 학점이 미달돼가지고 졸업을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학교를 즐기면서 다니려고 했다가 그냥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그래도 공부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제가 집에서 작게나마 이렇게 남는 시간들 쪼개서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세우게 돼요. 오늘은 어디까지 몇 문제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선 머릿속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책상 앞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판사판 그냥 한번 달려보자. 남들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하겠나.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너무 그동안 안 올려가지고 이런 넋두리라도 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커가지고 올렸습니다. 매일 그냥 바람난 여자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상을 지금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평균 일주일에 3개는 올리자, 쇼츠까지 합쳐서 3개는 올리자, 그 마음으로 해서 이제까지 실천은 해왔는데요. 근데 갈수록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학교를 다니면서는. 그래도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뭐든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윤쌤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들어가세요. Right there. 감사합니다.